로이교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옛날엔 이게 시온좌라고 불렀던 찬송인데, 그 시온좌가 더 좋습니다. 시온소, The Mercy Seat.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혼란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향기로운 기름을 주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도에 주는 곳 주비로 사하신 주의 존 209장 그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다 함께 모일 주의 전내손 지고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 249장.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그큰영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송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언덕 위에서 시온성언덕 위에서 주하는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송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249장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3월 19일 또 이렇게 화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온종일 또 성결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제13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8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7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아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열왕기하 13장은 엘리사가 죽는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장입니다. 엘리사가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분은 선생님이 되시는 엘리야가 호렙 동굴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내려오자마자 열왕기상 19장 말에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당시에 소를 12결이나 이렇게 해서 농사할 만큼 대농을 했던 아주 부잣집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겉옷으로 딱 던지니까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follow me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자기 부모에게 작별을 하고 그냥 선생님을 따라다닌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엘리사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받았던 능력의 갑절을 자기에게 달라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타고 이 승천할 때까지 선생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엘리야가 받았던 능력의 갑절을 우리 엘리사에게 주신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열왕기하 13장까지 엘리사의 참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분만큼 많은 기적을 행했던 주의 종이 없습니다. 그런 참 우리 구약에 쓴 엘리사가 오늘 이제 그의 사명이 다하고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기적이 일어난 게 엘리사 선생님이 이제 안장됐던 무덤에 이제 그의 해골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죽은 사람이 이 엘리사의 그 뼈에 닿자마자 그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그분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능력을 베푸는 이런 일을 오늘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우리 여기서는 남북 간에 지금 분열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남쪽의 어느 왕에 있는 때에 북쪽 왕부가 이제 왕이 됐고 이거를 교대 교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 합독했던 이 구절은
유다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시대입니다. 어제도 살핀 대로 이 요아스는 정말 죽을 목숨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아달랴가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남편 아시아가 이제 처형을 당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든 집안의 그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친척도 죽이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 조카인 요아스가 살아남았어요. 그게 이제 요아스의 엄마 되는 사람이 지혜롭게 그를 숨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웠습니다. 6년 동안 키우고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이게 아달랴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아주 그 폭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의 명단이 이 왕조 그 이름에서도 막 지워질 뻔한 그런 아주 못된 그 여왕이었습니다. 유일한 여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7년 이제 7살 되는 애 요아스가 그때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는 그가 대제사장 요야다의 도움으로 왕으로 이렇게 취임을 받고 그리고서는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 아달랴가 죽임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 요아스가 7살 때에 즉위하는 아주 어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다스린 지 이렇게 23년 만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예후는 누굽니까? 예후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왕. 이분은 왕으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오므리 왕조를 다 멸절시킨 이 오므리 왕조는 그 아합이 있고 아합의 두 아들이 이제 왕이 됐었기 때문에 4대가 왕을 다스리고 그 왕조가 끝납니다. 예후 때문에.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바알 종교를 척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아주 깊이 빠져있던 바알 종교를 다 청소하는데 아주 순을 세운 분이 예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의 그 노력을 크게 칭찬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예후는 바알 종교는 척결했지만 그 부강조를 세웠던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이 죄는 또 이렇게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후가 바알 종교 척결한 그것에 칭찬하셔서 4대까지는 왕이 너희 집안의 왕이 되겠다 약속대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17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 가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고 자기 아버지처럼 예후처럼 바알 종교는 아니에요. 바알 종교는 이제 다 거기서 저 청소를 했고 그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가지고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북왕국에서 화를 내시면서 이 북쪽에 있는 아람왕 하사엘의 손에 맡기시고 또 하사엘의 아들인 베나단 손에 맡기셔서 늘 아람의 그런 침략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민족이 어렵고 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회개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 벗어나 정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그 아람의 외침은 있었지만 완전히 나라가 다 넘어가는 일은 없을 정도로 계속 이제 이 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괴롭히고 계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는 여전히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게 예후가 이것까지 다 철회한 줄 알았는데 또 남아있는 아세라 목장, 바알 종교에 이게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 티끌같이 하게 하고, 그러니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 때문에 외침을 당했는데 아직도 아세라 목상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저는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본 사람의 얘기 들어보면 청와대에 그렇게 불상이 있었대요. 크게. 근데 그게 대통령, 기독교 대통령이 있는데도 그거를 없애지 않고 계속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환이 많이 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이제 개방이 돼서 여러분들이 와서 관광을 하지만은 그 부분은 보여주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 불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기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이런 불상을 둔다든가 이런 아세라 목상을 둔다든가 이거는 그 민족의 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야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는 이제 이 여호아서는 우상 숭배해서 아람 왕에게 혼쭐났다는 그 얘기로만 끝납니다. 이게 이제 예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아서는 자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물론 여기서 이 북쪽에 있는 여호아스라는 그 이름과 저 남쪽에 있는 요아스라는 그 이름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또 예후의 손자가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이제 제 37년에 이분이 40년간 통치했으니까 이제 통치 3년을 앞두고 이때 이제 북쪽 왕이 바뀐 것을 역사 기록에 밝힙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6년을 다스렸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여 바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그 팔레스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서 이스라엘 이 모든 우상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했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 업적, 이게 또 남북 전쟁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런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하고는 전쟁 이렇게 남쪽에서 한번 있었던 이런 지적밖에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가 또 죽습니다. 13절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리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았다. 이 여로보암이 뭔가면은 맨 처음 유다 왕국을 세운부터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분을 1세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럽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왕국은요, 사실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무역도 잘 됐고 경제적으로도 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빈부 차이도 좀 심했고 이럴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남쪽에서 온 아모스 그리고 북쪽 출신인 호세아 이런 분들이 그때 활동했던 분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엘리사가 돌아가시는 얘기가 그다음 14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의 사명이 다하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모세는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 110세까지 활동하다가 가셨습니다. 다 이렇게 주의 종들은 사무엘 선지자도 갔고 다 이렇게 있는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해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우유가 되어 갔고 지금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동안 많은 일을 하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가서 이제 자기 나라 왕, 이 왕이 직접 내려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세 많으신 엘리사 이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고 그렇게 선생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병문안을 왕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는 것은 엘리사 선생님의 선생님이 되는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분의 제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사실 영적인 이런 역할을 엘리사가 지금까지 감당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엘리사가 그 왕에게 이릅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십시오. 가져왔습니다.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니까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릅니다. 왕의 손으로 이 활을 잡으소서. 그러니 이 요아스 왕이 잡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서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십시오. 그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자 동쪽을 향하여 이 활을 쏘십시오. 그랬더니 솜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인데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라. 이제 전쟁이 날 텐데 아람 군대를 왕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이런 마지막 유언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화살을 잡으소서. 그리고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 요아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는 땅을 치십시오. 땅을 쳤습니다. 세 번을 치고 그쳤습니다. 몇번 치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어쨌든 세 번까지는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왕이 좀 대여섯 번 칠 번 왔으면 졸 뻔했습니다.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서서리이다. 그러적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승전하고 그 후에는 패전할 것입니다. 이런 걸로 요아스의 믿음의 부족함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시면서까지 엘리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장사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한 인물의 장래에 대해서는 화려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고 그 열죄로 돌아갔다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거지 더 이상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의 시신을 1년 동안 두면은 뼈로 변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덤입니다. 죽음에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모압의 도둑재들이 그 땅에 올라왔습니다. 모압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렇게 도둑재들이 올라갔는데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둑재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엘리사의 뼈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랬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서는 기적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무덤에서까지 기적이 또 일어났던 일인데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참 죽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임재천 목사님께서 우리 단톡방에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의 내용을 쭉 이렇게 열거하는 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요야서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셔서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하사엘은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해서 왕이 됐지만 이 베나닷도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 아람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린 때인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면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이때 활동한 인재가 요나입니다. 요나가 783년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요나가 이제 그 선교를 하러 가라는 것이 다메섹이었습니다.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공간이 아시리아 그 수도였어요. 그 지금은 계속 아람국에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저기 큰 대구 이 아시리아 그 니느웨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김으로 속국이 돼가지고 그때에 엄청난 이제 조공을 바치라 그런 일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요나 때 보니까 그 해에 그 군인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군인들의 귀를 10만 개나 잘라가지고 자기의 종론을 발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요나로 그쪽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러 요나가 이제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때에 만약에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을 우리 이 동네 사람들이 알면은 아마 몰매를 맞았을 거예요. 너 말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괴롭히는 그 니느웨에 가서 무슨 또 거기에 전도로 가냐고 이러고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요나도 깊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 부모와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할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더 빨리 이렇게 니느웨에 도착해서 바쳤던 그런 얘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주 화요일 되면은 제가 한국 시간으로는 9시 반, LA 시간으로는 월요일날 오후 5시 반이에요. 메타버스 성지순례 편을 봅니다. 처음에는 이게 2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을 위시해서 성지에 관한 그런 중동지방 이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마치고 이집트를 하고 그 다음 옆에 요르단을 보고 그 다음 이제 그 위에 있는 튀르키예 가고 그리고는 이란과 이락 그리고 이제 그리스까지 일곱 나라 정도로 계획하고 그렇게 성지순례 투어를 쭉 했는데 이게 너무 반응이 좋다 보니까 뭐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로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여러 세계 많은 성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또 이게 한번 올라가면 이 자료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에서 빠진 거 조금 더 연장을 하고 또 최근에 갔다 온 그것도 또 소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6개월을 넘어갔다가 보니까 한국에도 성지순례 할 곳이 많이 있다. 그래서 몇 군데 그때도 김해를 위시로 몇 군데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이 부활절날 오후에 이 MT를 출발합니다. 이번 MT는 우리 도마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지냈던 루트를 따라갑니다. 주일날 다 부산에 저녁에 집결을 해가지고
해변가에서 찬양 집회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1박을 하고 그리고는 월요일날 아침 4월 1일 아침에 이제 그 이 김해에 가서 이제 수로왕과 또 구지봉 최초의 한국교회 당이 있었던 장소 그리고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장소를 이렇게 보고 나서는 거기서 200km 떨어진 영주까지 가요. 영주와 안동 경계선에 왕유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논작밭에 거기에 돌석비에 도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요. 불교에서는 마이 에불이라는 그 표지판을 세웠지만은 그들이 거기서 한 번도 제사를 못 드렸답니다. 왜냐하면 무슨 불상이 발가락 10개가 다 나온 샌들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있는 것을 보래 패랭이 모자를 썼던 그런 서양 사람 비슷한 그 불상 무리가 있어가지고 그 머리는 따가지고 거기서 한 4km 떨어진 제비원이라는 사찰에 갖다 놨어요. 그 요번에 우리가 그 두 군데 다 가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히브리 말로 토마스라고 타움하고 매미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이렇게 이렇게 껴서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무궁화가 새겨져 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 이게 도마가 있는데 이 도마가 낙동강 따라서 쭉 와서 여기에 예천까지 복음을 전하고 안동 그 낙동강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이거를 기념해 가지고 그의 아마 제자들이 이 도마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가 1988년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의도 순교 부흥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분이 그 당시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만은 이분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너 지금 빨리 중앙선 타고 영주에 내리라. 영주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어디 어디 가라. 어느 어느 골목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논두렁 이제 몇 군데 가면 그게 큰 바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무작정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끼가 가득 찐 바위를 청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혼자 못해가지고 전화해서 고삼이 되는 자기 아들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청소를 다 하니까 웬 그 뭐 상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머리는 없고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께 물으니까 이게 바로 도마가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지냈던 땅끝 복음 선교 한 흔적이 난다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바람에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거를 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복음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앙계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물론 조용기 목사님도 바로 가셨죠. 그분이 갔다 오셔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여러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목사님들 가운데서 안 갔다 오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갔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장소를 우리가 가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근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아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거를 보고 가서 미국에 또 해외 많이 이거를 알았던 저였는데 벌써 그런 사역한 지도 거의 이제 25년이 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신학생들이 거기를 또 가보기를 원해서 이번에 갑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가끔씩 갔어요. 이번에 오래간만에 갔습니다만은 이제 광주 캠퍼스 있을 때도 갔고 또 구미에서 가르칠 때도 갔고 또 제가 이 서울 쪽에서 올 때도 우리가 가기도 하고 북한 선교원에서 가르칠 때도 그분들이 대형 버스를 또 이렇게 대절을 해주셔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랬던 곳인데 이번에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하는 것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한국 성지순례도 제가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스페인을 다룹니다. 이 스페인에 대해서는 우리 박호영 교수님과 또 우리 최성대 교수님 또 우리 임재천 목사님 이분들이 이번 7월 달에 스페인에 가시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을 그렇게 가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다뤄달라고 요청도 들어오고, 이제 제가 이게 미국의 북미, 남미, 중남미 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게 중남미나 남미에 그 많은 스페인 그 식민지구로 있다가 저들이 1810년에서 30년 사이에 독립을 해가지고 오늘날 남미를 이루고 있는데, 그 원조가 되는 스페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 오늘 다루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요나서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게 성과를 타고 갔다, 그 내용과 두 번째는 바울 사도께서 땅끝 성교의 동쪽 끝자락은 도마가 맡았는데 땅끝 성교의 서쪽 끝자락은 바울이 맡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자원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하면은 스바나가 있었던 곳, 서마다가 오늘날 어디겠느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럼 우리 지중해를 타고 쭉 끝에 가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끝자락 나오는데 남쪽에 어느 항구가 아니겠느냐 짐작을 하지요. 바로 거기서 출발해서 콜럼버스가 1492년에 저 대서양 건너서 아메리카 주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항구 어딜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만은 거기가 다시스가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강의를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엘리사 선생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그분이 이렇게 엘리사에 거쳐서 우상 숭배 척결한 이 아름다운 귀한 행적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구약을 살피고 있습니다만 구약 어느 구절에도 예수님과 관련되지 아니한 개혁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을 읽어도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늘 읽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의 안경 관점에서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상 숭배 다 청결하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자신이 바로 주님께 연락되는 제물이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멘. 우리들도 정말 이 사순절 끝자락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이 될 만큼 우리가 이 이삭이 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이 제물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러한 제물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연락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엘리사의 삶을 정리해보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그리고 9시 반부터 시작되는 메타버스 중강의회도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